안녕하십니까.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도 AI넷, AI종합지입니다. AI넷에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많이 들려드리겠습니다. 요것은 뭐냐 하면 한국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정치에 관심이 많다. 이런 보고서가 나와 있어요. 대한민국이 정치에 가장 관심이 많다. 근데 왜 그럴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글로벌 관심사 비교 연구라는 게 있었어요. 저 뒤에 가면 나오니까. 여기에서 글로벌 관심사 비교 연구에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됩니다. 한국인의 68%가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전 세계 평균은 42%입니다. 42%.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아요? 26%나 많아요. 갤럽 조사, 뭐, 무슨, 뭐, 미디어, 뭐, 조사에서, 그죠? 1% 높아졌어요. 1% 낮아졌어요. 엄청난 겁니다. 근데 여기에 68%고 전 세계 평균은 42%면은 26%.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26%나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다. 한국인만 왜 정치에 열광할까? 그죠? 한국인들의 높은 정치 관심도는 지금 현재 뭐 서울대학교 교수는 급격한 민주화 과정과 정치적인 양극화와 뭐 이런 것들, 정치권의 부패, 부정부패죠. 불투명성이 국민의 정치에 불신을 심화시키고, 감시해야 되고 참여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서 그렇다. 그래서 정경유착이라는 게 있고요. 정언유착이라는 게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유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권에서 힘이 세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에서는 정치권에 힘이 별로 없어요. 사실 그죠? 사실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뭐 그죠? 빌 게이츠, 샘 알트만이 훨씬 더 영향력이 있죠. 예. 이렇게 정치권에 모든 관심이 쏠리는 거는 정치권의 권력이 세다라는 겁니다. 정치에 몰입하면 왜 문제가 될까요? 정치에 대한 높은 관심은 민주주의 사회의 중요한 가치이지만, 지나친 몰입은 사회적인 갈등을 심화시키고 국가 발전을 저해합니다. 정치에 대한 지나친 관심은 다른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을 희석시키고, 생산적인 이런 사회 활동을 방해하고, 정치 극단주의를 심화시켜서 사회 통합을 어렵게 합니다. 사회 갈등. 사회가 통합이 되어야, 그죠? 사람들이, 아, 좀더 일하자. 좀 새로운 거 개발하자. 아, 이렇게 시스템을 바꿔가지고 우리가 잘 살게 하자. 아, 다 같이 잘 살자. 이렇게 있는데, 전부 남녀는 죽이고, 저는 죽이고, 너는 나 죽이고, 나는 저 사람 죽이고, 전부 죽이려고만 하면은 사회 통합이 어려워요. 그죠? 정치 극단주의는 사회 통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몰입을 분산시키기 위한 해결책은 뭔가? 정치 시스템을 개혁해야 되겠죠. 정치를 투명성을 높이고 여야의 힘을 줄이고 AI가 나와서 그냥 일반인들은 그냥 무조건 AI가 정해주면은 이쪽으로 맞아 맞아. AI가 그래도 제일 공정하고 공정과 상식을 결정을 해주니까 따라하면 돼요. 그냥 골치 아프게. 신경 쓰지 않고 국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는 이 제도적인 정치, 그죠? 미디어 환경을 또 개선해야 되겠죠. 다양한 정보를 미디어가 조성하고요. 가짜 뉴스나 이런 거 없애고 미디어 환경, 그러니까 유튜브 중에서 막 까고 욕하는 이런 유튜브들을 좀 없애야 되겠죠. 없앤다기보다 좀 줄여야 되겠죠.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걸 좀덜 봐야 되겠죠. 덜 보면은 스스로, 그죠? 소멸하죠. 교육 시스템도 개선해야 됩니다. 학교 교육에서 뭐 정치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한 비판적인 능력을 가르쳐 줘야 되지, 그죠? 학교에서 공부만 해, 공부만 해. 이것만 했기 때문에, 정치는 이제 공부 끝나고 난 뒤에는 전부 정치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해가지고 사회적인 갈등을 해소해야 되고 사회 통합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새로운 관심사가 창출이 돼야 됩니다. 과학기술,
문화예술, 스포츠, 그죠? 그 다음에 뭐, 샘 알트만, 빅테크, 미국에서는 지금 AI법이 220개나 지금 나와가지고 계류 중인데, 우리나라에서는 AI법 만드는 국회의원이 한 사람도 없어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새로운 관심사를 우리가 스스로 많이 창출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바꿀 수 없는 역사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시험도 치는데, 내가 바꿀 수 있는 미래 공부는 안 한다. 미래 공부를 좀 많이 합시다. 예. 이렇게 해서 한국인의 높은 정치 관심도 글로벌 비교 연구를 해봤어요. 그죠? 한국인의 정치 관심도는 68%, 78% 조사 대상국 중에 가장 높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글로벌 관심사 연구에서는 이 연구는 20개국의 성인 2만 명을 대상으로 주요 관심사를 연구한 결과 한국인 정치 관심도는 68% 조사 대상국 20개국 중에서 가장 높았다. 전체 평균은 42%. 그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26%나 다른 나라보다 높았어요. 다른 나라의 관심사는 보다 다양했는데, 미국은 기술 발전이 최고로 높았어요. 기술 발전 52%, 경제가 48%. 예. 그리고 일본은 건강 56%, 환경은 50%. 유럽은 사회 문제 45%, 문화 예술 40%.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치에 관심도가 가장 높다. 70% 정도 되고, 다른 나라는 40%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박영숙의 미래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